백무동 주차장입니다.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어머, 기존에 있던 안내센터가 허물어졌어요. 저쪽 위에 새로 지었네요. 아, 이거 여기 허물으니까 야영장이 아주 시원해졌다. 여기가 갈림길인데요. 여기도 건물을 헐었어요. 와, 숲이 더 좋아지는데요. 새석길로 들어섭니다. 새소리와 계곡물 소리 너무 청아해요. 아, 좋다. 포인트 한 군데 알려드립니다. 가네스 폭포 들어가기 전에 왼쪽 골짜기가 한신 지곡입니다. 이게 10km인데요. 여기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100번씩 온 사람도 있어요. 나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많이 왔다 갔죠. 처음부터 여기 계곡으로 들어가면 산행이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가 가네스 데크고 여기가 한신 지곡 들머리입니다. 나는 가네스 폭포입니다. 한신 폭포 들머리도 알려드릴게요. 요쪽으로 올라가면 있어요. 맨 위에 상단 폭포를 한신 폭포로 잘못 알고 있는데요. 그거 한신 폭포 아닙니다.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딱 중간 지점입니다. 여기서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포인트 또 하나 알려드리면은요, 한신폭포 가는 길 알려드릴게요. 여기 이정표 새해석 2.8km 맞은편에 요렇게 출입 금지판이 있습니다. 근데 길이 너무 잘라져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면은 한신폭포입니다. 와, 이제 마지막 1.3km 남았는데요. 여기서부터가 좀 힘듭니다. 마지막 폭포입니다. 이거 가지고 한신폭포라 그랬는데요. 이거 한신폭포 아닙니다. 그냥 마지막 폭포라고 해요. 아주 심한 너덜길을 올라갑니다. 마의 구간입니다. 마지막 700m. 여기가 아주 난이도가 높아요. 제일 힘든 곳입니다. 아주 힘들어요. 아이고, 대다. 처음으로 조망이 터졌습니다. 맨 뒤에 덕유산도 보이고요. 지리산 오도제도 보입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아이고, 연달래가 이쁘게 피었네요. 아, 냉해를 좀 입었네. 새소리부터 다르다. 아, 오늘 시야 좋은데요? 미세먼지도 없어요. 새석대피소 작년에 오고 금년에는 처음입니다. 어우, 연달래 너무 예뻐요. 새석입니다. 아, 진짜 오랜만이네. 새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소리도 좋고 이 새벽의 공기가 너무 좋아요. 연달래가 조금 덜 피었어요. 다음 주가 되면 활짝 필 것 같아요. 아침 먹습니다. 미역국 끓여가지고 이렇게 반찬해서 먹어요. 요거 강된장 해왔는데요. 강된장이 너무 맛있어요. 촛대봉 올라갑니다. 특이하게 우는 새가 있어가지고 영상 켰는데 안 우네. 엄청 길게 울더라고요. 기다려야지. 아유, 이쁘다. 숙지입니다. 아이고, 저 반야봉에 묘향대 딱 보인다. 보여? 알아? 보여? 저기 노란 묘향대 저기. 노란 거. 어. 그치? 저기 있잖아. 저기 천왕봉에 가서도 저거 반짝반짝 보인다. 반야봉에서도 참 많이 내려왔어. 그치? 묘향대가. 아이고, 저기 노고단도 보이고 저 왕시루봉도 보이고 왼쪽에 큰 거. 저 능선을 혼자서 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공단 직원한테 걸렸지. 혼자 왔다고 그러니까 안 믿더라고. 초떡의 봉에서 바라보는 천왕봉입니다. 한 바퀴 돌려드리겠습니다. 저기 맨 뒤에 덕유산이 구름에 걸렸네요. 오도제도 보이고 삼봉산도 보이고 어우 여기서 성삼재 보이네. 우와 성삼재 주차장 보이잖아. 남대기산 저봉이네. 그렇지 덕유산. 남대기산 저봉 저쪽 덕유산 다 보이네. 야 오늘 가면 진짜 좋겠다. 참 맑다. 여기 촛대봉 뒤에서 내가 맨날 아이고 맨날 비박했던 자리입니다. 여기서 혼자서 비박했던 자리예요. 여기가 일출일몰도 보고 가장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우와 아 진짜 멋있다 얘. 너 맨날 그 빨간 모자 쓰고 다녀. 나 여기 올 때마다 빨간 모자 써. 어 너무 멋있네. 어 좋다 멋있다. 아 평화롭다. 아 멋있다. 감장제다. 어우 멋있다야. 아니 나는 고른 내가 그냥 다리가 막 떨린다. 멋있네. 우리 또 여기에서 또 한 시간 놀다 갑시다.
아예 없어. 덩어리가. 미치지가 않았네. 왜? 물 저 밑에 있어요, 이거. 또 오네. 아, 그래요? 그런 건 없다니. 잘 고쳐주세요. 잠깐만. 나 손 안 닦았는데. 긁었는데, 이게 젓가락, 이거 뭐가 냈어? 꼭 짜야 돼. 아, 저 있잖아. 제이 없는 게 없다. 아유, 제이 없다. 와, 그것도가 밑에를 갖고 왔네, 아예. 그것도 아니고. 한 장라도 맛있어, 저거. 시장에서 박아가지고 온 나물 데쳐갖고 무치고 있습니다. 응? 간 만나서. 조금 징거운데. 좀 넣자. 응? 아니야? 응, 나물에 된장넣어도 맛있어. 그래서 된장에다가 무쳐 먹는데 우리 된장 간장을 넣었어. 안 짜? 아, 안 짜? 응. 우리는 그냥 넣어. 자, 이제 맛봐봐. 맛있다. 자,
도시 쏘면 된다. 엄마 이거 맛있다. 생겨 맛있다. 엄마 생겨 더 맛있다. 그래, 제이야 그거 입어라. 요. 영신대입니다. 여기 들어오는 길은 사방팔방으로 나져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잘 찾아오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영신대가 목적이 아니라 김종지 갔던 길, 여기 성문을 통해서 음양수까지 갈 겁니다. 작년에는 이 연달래 나무가 아주 활짝 폈었는데 금년에는 뭐 냉해로 다 죽어갖고 지금 하나도 없네. 작년에 되게 멋있었는데. 여기는 영신대 센터입니다. 사철 이렇게 물이 나와요. 최고의 비박 1번지입니다. 아, 꽃 좀 봐. 너무 이쁘지? 너무 예뻐요. 성문으로 가는 길이 아주 잘라져 있습니다. 600년 전에 김종지기가 이 성문을 통과해서 음양수를 갔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세요. 여기로 가자 그러는 건요? 그 성문을 통과해요. 저 우회길도 있는데 이왕이면 여기 우회하는 길도 있는데 이왕이면 성문을 통과합니다. 오늘 바로 나오면 비박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딱 두 자리 나옵니다. 그래서 비박들 많이 했어요. 물바구니까지 있어. 여기 비박지 끝내주는데요. 이 오후에도요. 기도처가 또 이렇게 있어요. 바닥도 고르고 텐트 한 동은 충분히 칠 수 있네요. 그리고 저 오후에 바위가 지붕을 해져갖고 비도 안 맞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곰이 살 것 같아. 무서워. 어머, 여봐요. 곰 살 것 같지 않아요? 어머, 곰이 있는 거 아니야? 은하들 다는 의 흔적이 있다. 길이 반들반들하게 나져 있어요. 이거는 사람은 못 들어가고 곰들이 들어갔을 것 같아. 짐승들이. 사람이 들어가려면은 엎드려서 들어가서 누워서 잠은 잘 수 있겠네요. 와. 와. 기도처가 있을 줄 누가 알았어? 길이 아주 난해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쓰러진 나무들도 많고 나뭇가지들도 많고 풀도 많이 나고 그래서 길이 묻혔어요. 잘 찾아가야 되겠네요. 시그널도 이정표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청불대 그 바위, 뭐 예? 자살 바위, 청길 낭떠러지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면을 타고 갑니다. 길이 없어갖고 우리가 지금 능선을 그냥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어머, 갑자기 안개가 몰려와요. 잘 있어라, 우리는 간다. 다음에 또 올게. 아쉽다.